LG전자 화이팅! 멋있다고 해주세요. 진짜 얼굴이 막 올라온 것 같아. LG전자 공기과학연구소는 2018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기업부설 공기과학 전문기관으로 축적된 공기청정 기술과 차세대 공기연구개발 기술의 컨트롤 타워이자 다양한 공기질 연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브란스 의대와 함께 중증 비염 알러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을 했었고요. 실제로 환자들의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거실 그리고 침실에 모두 설치를 하여서 4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투약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화여대 의료원과도 실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했었는데요. 혈액 내 염증 지표 그리고 호흡기 내 염증 지표가 완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도료를 할 때 흡입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전체적으로 다 흡입을 할 수 있는지 제품을 거의 벽 쪽에다 놓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벽에 있는 공기만 흡입을 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360도를 다 흡입을 하는 것인지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거지 필터 단품에 대한 성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필터를 넣었을 때 제품 전체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향도가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PM1.0 같은 경우는 이제 폐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 뭐 0.1 이하까지 내려가게 되면 혈관까지도 미세먼지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0.01 마이크로미터의 극초 미세먼지를 얼마나 잘 제거할 수 있는지 따져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깨끗한 공기를 얼마나 멀리까지 보내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거실에다가 공청기를 놓게 되면 일부 공청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만 그 깨끗한 공기를 내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서큘레이터 같은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멀리까지 깨끗한 공기를 보내서 전반적으로 집안의 공기를 순환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공기청정협회라고 하는 협회가 있고 거기서 이제 CA 인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집진 성능, 그 다음에 탈취 성능,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가 오존 농도라든가 이런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각각 그 등급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춰야지만 이 제품을 이제 저희가 인증을 딸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공기청정기의 청정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집안의 전체 면적의 반에 1.3배를 곱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의 사이즈에 얼마 정도의 공청기가 필요하신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를 오염시키는 물질은 실외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있고요. 그리고 새집 증후군처럼 포르말데히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공기청정기도 좋지만 환기를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만약에 바깥의 오염지 농도가 나쁨일 경우에는 하루에 한 3회 10분 정도 환기를 시켜준 다음에 문을 닫고 만약 30평 공청기를 사용하게 되면 10분 이내로 먼지 농도가 50%까지 저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의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내 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은 미세먼지도 있고요. 유해가스들도 있습니다. 청소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뛰어놀 때 특히나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유해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렴한 방향제를 사용했을 때나 아니면 새로운 가구가 들어왔을 때 포르말데히드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기를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공청기가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청기를 틀어서 그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의 그 공기청정기 차별점은 극초 미세먼지에 대한 제거 성능인데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 공인 인증 시험기관의 그 10나노 입자에 대한 99.999%의 입자 제거 성능을 그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LG전자의 그 공기청정기의 그 차별점은 바이오 에어로졸에 대한 그 제거 성능인데요. 그 LG전자 공기청정기는 그 홍콩과학기술대학교에서 그 박테리아에 대한 99% 이상의 제거 성능을 입증받았고 일본 기타자토 연구소에서 이제 박테리아 입자에 대한
99% 이상의 제거 성능을 입증받았습니다. LG전자의 차별화된 포인트는 일반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과 반려묘까지 생각하는 펫 전용 공기청정기가 있다는 겁니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털을 일반 공청기에 비해서 한 35% 정도 강력하게 흡입할 수 있는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시관 촉매 탈취 필터를 사용해서 여러 번 재생해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공청기보다 한 55% 정도 강력한 탈취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과 반려묘의 털이 극세 필터에 부착되었을 때 수시로 교체할 수 있는 교체형 필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세 가지 점이 저희 LG전자의 차별화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 시중에 판매되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제거 기능보다는 유해가스 제거를 좀 하는 기능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미세먼지를 많이 제거한다고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실 때에도 미세먼지를 정말 제거하는 필터가 있는지 그 성능에 대해서 CE 인증을 받았는지를 꼭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기청정기의 그 필터 교체 주기는 그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제조사별로 그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LG전자의 경우에는 케어 솔루션 서비스가 있어서 전문 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서 필터도 교체해주고 제품도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날씨를 보듯이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케어 솔루션을 공간 케어뿐 아니라 퍼스널 케어, 그 다음에 실내 공기뿐 아니라 실외까지 퍼펙트 에어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오랫동안 그 공기청정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해왔고 앞으로는 AI 기술과 접목해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최근 이슈되고 있는 실내외 공기 오염에 대해서도 내 가족을 케어한다는 생각으로 그 공기청정 기술 개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공기과학연구소가 함께하겠습니다. LG전자 화이팅!